너랑 데이트하니까 어땠어? 민규 오빠한테도 했던 말인데 평면적이어 보이던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 되게 센 말인데 저거. 그럼 약간 없던 호감도 생겨? 확실하게 물어본다. 말 못하면서 이제 이해하지. 슬프다. 근데 없던 호감도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연히. 그래도 얘기해준다, 그냥.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예, 그래서 참 데이트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이렇게 잠깐 성수동 가고 잠깐 장 보러 간 나와의 그 시간을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아니, 나를 그걸로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진짜 큰 얘기 했어요. 어떡해. 그냥 난 솔직히 말하면 너가 나를 뭔가 좀 피한다고 생각했었어. 진짜로? 응. 그래서 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정말 오빠? 결혼식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냥 내 느낌. 지훈 씨 딱히 그런 게 아니어도 그래 보일 수 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나 진짜 몰랐어, 왠 줄 알아? 난 내가 그렇게 느꼈거든. 그냥 뭔가 그때 다녀온 이후로 오빠 성격상 그러면 먼저 피하진 않았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피한다 생각해서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생각 많이 했지. 그러면은 오빠는 왜 나한테 얘기하자고 안 했어? 너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니까. 그랬어. 혹시 내 말이나 행동이 상처를 준 적이 있어? 그런 거는 아닌데. 아 근데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겨서 더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랑 처음 이제 밖에 나가게 됐잖아. 장을 보러 나갔을 때 그때부터 호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렇지. 저는 한결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이렇게 누구 옆자리 타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저에 태워줄게요. 아, 저 때랑 얼굴이 너무 다르다. 지금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아가 생각해보니까. 와, 아파. 아예 몰랐구나. 정말 0.01% 풀어도 생각도 못했어. 근데 지영은 몰랐을 것 같아. 저 정도로 깊은 줄은. 또 오빠 되게 많이 용기 내서 말한 거겠다. 아니 뭐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던 거지.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마음 너무 안 좋겠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없던 호감도 생긴다고 했잖아. 그 감정이 계속 오래 가는지 지켜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이랑도 데이트를 해보고 똑같이 없던 호감이 생기는지 그런 것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너 마음을 하나씩 정리해서 너가 어떤지를 알면 될 것 같아.
기회가 안 되면은 만들어서라도 꼭 해봐. 신민규의 러브라인은? 좀 차려야 돼. 진짜 못 차리고 있었어? 고. 지민, let's go. 민규, come. 예스. 예. 아, 민규 대단하다. 그래도 계속. 근데 향하는 1편 단점이 다름이 문제야.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유지원의 러브라인은? 찌를 틈도 없었어. 지원 너무 지원은, 바빠서. 네. 너무 좋아해요. 김지영은. 네, 김지영. 네, 후신 씨. 후신 씨 갈까요? 저 후신 씨. 자, 후신 씨도 이상. 자, 이후신 맞히면 뭐 저희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있어요, 있어요. 자, 후신. 이후신의 러브라인은? 저희들의 위상. 존중할게. 그러니까 지민과의 대화는 했다다. 그냥 후배를 위한 풍고였어요. 나이스 형에게. 아, 맞아. 자, 이제 한결의 씨. 한결의 마치 우리 진짜 원석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한결의 맞추면. 한결의 맞추면. 진짜 대박이네. 자, 한결의 러브라인은? 오, 여기 진짜. 이거 그래도 과반수는 넘기셨었던 거잖아. 야, 한결의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한결의 고 이주미. 가까이서 찍으면 괜찮아. 한결의 위로. 아, 나 진짜 정말. 야, 오늘 제일 어려운데 오늘 원석 타면 우리 거의 왔어. 거의 왔어. 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세 분 남았어. 세 분 남았어. 자, 김지민. 주민만 맞추면 돼. 김지민. 갑자기 김지민. 갑자기. 아이, 설마. 아니. 하지 마. 그러지 마세요. 지민. 김지민의 러브라인은 이면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근데 제주도로 가고 싶은데. 오빠 근데 못 가잖아. 제주도. 그렇지? 진짜 우신 가면 미연 씨한테 죄송합니다. 정말요. 맞아. 후신이 오빠가 나랑 데이트를 하고 와서 자꾸 두드린다고 해야 되나? 아, 그렇지! 네. 자, 이제 김지영. 아유, 미치겠다. 자, 뭐 김지영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죠? 아, 신민규. 자, 김지영의 러브라인은? 롱지티. 이주민씨 남았습니다. 야. 아, 이주민 안 했구나. 자, 이주민씨 우리 어르신은 끝까지 신민규일 것이다. 어르신 이주민 장군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우, 이거 이주민씨 신민규씨 가잖아요. 거의 전설의 고향급입니다. 저기는 이우신이지. 아, 이우신이었잖아. 아, 대박. 어우, 이우신이었잖아. 자, 진짜. 자, 이주민의 러브라인은? 자, 마지막. 여러분들의 리액션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진짜. 이주민 상군. 이주민 위로. 주민 위로. 신민규. Let's go. 예측했사옵니다.
와 오늘 진짜 나코스였는데. 와 이거를 풀어냈다. 나코스 세네 개를 다 넘었어. 진짜 이거 풀어냈다. 고인물과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주미로 시작되는 전쟁의 선포가 됐다. 아, 확실한 전쟁이 듭니다. 맞아.